6번 문제 한번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256조. 무리함수와 이제 역함수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갑시다. 자, 자, 무리함수. 무리함수는 루트함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뭐냐? 이제 이거 x의 제곱함수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이제 역함수 만드는 법은 알잖아, 그치? 쌤이 일단은 뭐 하나 해주면, 6-1번 문제 한번 풀어보면, y는 루트 x-1. 자,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될까, 얘들아? 이 상태에서는. 자, 정의역. 어떻게 되죠? x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와. 얘는 출발이 뭐라고 얘들아? 1,2. 그래, 안 그래? 풀풀이니까 일사공조로 가야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정의역이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치역. 치역은 뭐냐면, y는 이렇게 가면 얘가 당연히 여기 있는 1,2에서 얘가 최소값이 되겠지. 그러니까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역함수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면, 자, 소영. 역함수 어떻게 구한다고? 첫 번째 뭐부터 해라? XY. 바꾸라. 오케이. 그래서 x는 루트 y 마이너스 1 플러스 2. 자, 이제 우리 미션은 뭐야? y는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y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루트에서 빡! 하고 튀어나와야 되겠지? 튀어나오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제곱밖에 없어요. 근데 이 루트가 제곱을 할 때는 항상 루트 외에 이런 찌끄레기를 껄쩍거리는 애들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얘를 넘겨주는 거야. 그러면, x-2는 루트 y-1이 되고,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지. 왜? 그래야만이 깔끔하게 루트가 없어지고 y 빼기 1로 나오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얘는 y 빼기 1이라는 것이 바로 뭐냐? x-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결론적으로 y라는 거는 뭐가 되냐?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알겠지? 그러면 자, 여기에서의 그러면 정의역은 뭘까요? 여기서 정의역은 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했던 치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x가 돼서 이렇게 정의역이 되는 거지. 여기에서의 그럼 치역은 바로 뭐냐? 여기서 구했던 정의역이 y로 바뀌면서 이렇게 오시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y 악수. 자, 얘는 뭐라고요? 1,2니까 1,2 여기야.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그러면은 역함수는 원래 이제 y x 함수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냐 얘들아? 대칭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간다라고 보면 되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할거 없이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가 돼? 2,1이 되겠지. 얘 역함수.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1,2였단 말이야. 얘가 1,2. 이거의 반대인 2,1 여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고 나서 얘는 2차 함수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야 되겠지. 그래서 이 노란색 함수가 fx면 빨간색 함수가 f 인버스 x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y 이퀄 x에 대해서 뭐인 걸알 수가 있어? 대칭인 걸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마무리를 하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만들어 보면 뭐가 된다고? x제곱함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얘들아, 이 역함수라는 게 원래 함수의 역수가 돼, 차수가. 그래서 1차 함수의 역함수는 뭐야? 1차 함수야, 그대로. 알겠니? 근데 2차 함수의 역함수는 뭐가 돼? 2분의 1차 함수거든? 역수니까. 2분의 1차가 바로 뭐냐? 루트가 되는, 루트.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의 그래프의 모양, 그리고 식으로 만드는 것, 정의역, 치역까지 완벽하게 풀세팅해서 할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얘기.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 두 번째 거 구하는 것도 너희들이 뭐 해볼 수가 있겠죠? 똑같은 문제니까. 그러면 쌤은 528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계속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528번 갑시다. 갑시다. 자, 예를 좀 보니까, y는, 자, y는 a의 x-b의 제곱 플러스 c라고 되어 있고요. 자, 이거의 역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이거에 대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라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그럼 봐봐. 뭔 소리냐면, 자,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1,2가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요렇게 가고 있고, 얘를 갖다가 3, 얘는 2, 얘는 1 이렇게 얘기했어. 그치? 응. 자,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제 이 함수가 뭐냐면 이거의 역함수가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그치? 그럴 때 이제 A, B, C를 지금 두 개 말할 그 얘기잖아. 그쵸? 너무너무 쉬워요. 발전 문제인데 이거 푼다고 발전하겠어? 정도의 문제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우리가 실제 해봤을 때, 자, 이거의 출발이 얼마? 출발. 1,2. 그러면, 아, 이 무리함수의 역함수의 꼭지점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2,1이 돼야 되겠지. 이해되시겠어요? 수학은 절대 암기가 아닌 게 다 의미가 있어, 의미가. 그러니까는 2,1이니까는, 아, 2,1은 여기서 무언가를 가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지. 2,1. 꼭지점이 잡혀. 되겠니? 그러면은 여기서 꼭지점이 잡혀가 뭐예요? B,C. 그치? 그러면, 아, B가 뭐고, B고, B가 뭐인 거지? C 말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Y는 A의 X-E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우리가 C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A만 해결하면 되겠다. A는 어떻게 해결하냐? 봤더니 여기 지금 이 점이 있는데 내가 사용하지 않은 이 점. 얘가 0,뭐 얼마야? 3. 그래서 문제 해결은 누가 가능해? 영산쌤이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얘는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얘들아, 얘가 0,3을 치면 얘는 뭐 어디를 지나야 돼? 3,0을 지나야 되겠지. 반대니까 항상. 그러면은 3,0은 여기 2점을. 2점. 그럼 당연히 여기 있는 3,0이라는 점을 여기다가 모아면 되겠습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0 대입하면 0은 3 대입하니까 A 더한 1 이렇게 되겠네요. 너무 똑같습니다, 갑자기. 맞죠?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6을 주겠지. A는 마이너스 1, B는 2, C는 1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야. 실제로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 여기서 얘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y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가 그려진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는 원래 어떻게 생겨 먹어내냐? 그렇지, 이따고 생겨 먹어내겠지. 참 1이지. 그런데 얘가 이제 없어야 역함수가 그려지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면 돼. 발전 문제 이런 문제 아주 뭐 좋은 문제입니다. 됐어요? 무슨 말인지? 아, 무리함수에서의 출발과 역함수인 2차 함수에서의 꼭지점에 잡혀는 서로 y for x 대칭이구나 라는 것을 안다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7번으로 넘어와서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7번으로 먼저 보면, 요리함수와 무리함수의 합성함수와 이제 역함수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미 뭐 합성함수에서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별거 없습니다.
자, 3번, 아니, 3번이 아니고, 7번. 이렇게 세븐이네요. fx가 x-1분의 x 플러스 3이고요. gx는 루트 3x 빼기 2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f 도트 가로 열고 g 도트 f 인버스 도트 f 이거에 5를 한번 구해줘 이런 말이잖아. 그래 안 돼? 그쵸? 이런 거 이제 딱 봐도 알죠? 그러니까는 이런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윤이 같은 경우도 아, 난 합성함수 역함수 안 해. 그러면 안 돼. 함수가 있는 합성함수 역함수를 항상 따라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 뭐부터 해야 돼? 하윤 씨 얘기 좀 해주세요. 어? 이거부터 정리해줘야 되겠지. 그래. 뭐 어떻게 정리되냐고? 나올 때 얘부터 이렇게 나오고 얘가 이렇게 자리가 바뀐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 있는 F하고 F 인버스 합성인데 어? 니네는 안녕!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래도 남는 게 바로 뭐냐면은 G 인버스 도트 F 5 이거 지금 구하라는 말이 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F는 그냥 5니까 여기다가 5 집어넣으면 되겠죠? 5 집어넣으면 뭐니? 4분의 5 집어넣으니까 8. 그래서 아, 네가 얼마다? 2다 라는 거 알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G 인버스 A는 당연히 Y값이 뭐가 되는? 2가 되는 X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양변 제곱하니까 3X 빼기 2가 뭐가 되면 되겠어? 4가 되면 되겠네. 그치? 결론적으로 X값은 뭐가 된다? 2 이렇게 하시면 간단하게 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531번도 사실은 뭐 발전 문제라고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넘어갈게요. 8번 함수와 그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 다 했냐면은 거기서 다 했어. 어디서 역함수 파트에서 다 했어.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원함수 fx가 있고 쌤 보세요. 쌤 오늘 조금 잘생겨 보이지 않니? 웃어 얘들아. 뭐 웃을 안 웃으나 뭐 세상이 바뀌는 건 없는데 세상은 안 바뀌어도 내 마음이 바뀌어. 내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지는 거. 알겠지? 마음 먹기, 생각하기, 행동하기 나름이야, 세상은. 엄마를 바꿀 순 없잖아. 아빠를 바꿀 순 없잖아. 동생을 바꿀 순 없잖아. 그치? 내가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제일 편합니다. 언니를 바꿀 수도 없고, 그쵸? 또 언니 보고 집 나가라 할 수도 없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좋게. 알겠지? 자, 쌤 보세요. 자, fx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역함수가 있어. 얘네 둘이가 이제 뭐 한다고? 이제 만난다고. 어디서 만난다고? 오작교에서. 언제? 7월 7석에. 엥? 변호와 진경이 만나듯이 얘 둘이 만난다고. 근데 이 만나는 게 일반적으로 항상은 아니야. 선생님 항상은 아니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누가 껴있다고? y equal x가 껴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fx equal f inverse x라고 놓고 구하는 게 맞아. 원래는. 근데 이제 그렇게 구하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뭐 fx가 fx equal f inverse x를 해버리면 자, 얘는 지금 x에 관한 2분의 1차 함수가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얘는 x에 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되겠지. 그치? 그럼 두 개를 갖다 놓고 얘가 2분의 1차니까 계산하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그 양변 제곱을 해버리면 얘는 당연히 x 차수가 될 것이고 얘는 x에 몇 차가 돼? 4차가 돼버리는 거야, 우리요. 계산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계산이 조금 더 뭐 하겠습니까? 복잡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습니까? 아, 니네 사이에 반드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 친구도 껴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뭐하고 있어?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지, fx, 무리함수인 fx하고 x를 놓고 하면 이렇게 하면은 얘는 x의 2분의 1차, 얘는 x의 1차, 양변 제곱하더라도 얘는 x, 얘는 x의 2차니까 뭐 넘겨가지고 x에 관한 2차식을 적당하게 인수분해하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만나는 교점의 개수라든지 교점의 위치라든지 좌표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이 익힌 문제의 핵심이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Let's go! 갑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문제 특징상 어떤 걸 좀 우리가 알아야 되냐면 이걸 좀 알아야 돼. 자, 두 함수 이거와 이거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주어진 함수와 두 번째 주어진 함수가 교점을 구하라고 하면, 교점의 뭐 개수라든지 교점의 거리라든지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하면, 그래도 두 개는 이제 역함수일 확률이 99.99%야. 알겠어? 그런데 우리는 다만 0.0001%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첫 번째가 딱 보니까 역함수인 거 알겠어? 모르겠어, 얘들아? 알겠지? 왜? X하고 Y하고 자기가 정확하게 뭐 했으니까 바꿨으니까. 이해되겠니? 안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아, 니네 둘이 역함수다 라고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알았어. 내가 해결해줄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죠.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이렇게 해결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얘하고 얘를 갖다라고 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결하는 거지. 이렇게 아까 얘기했었지 선생님이? 소연이 돼요? 어? 방에 누구부터 뭐부터 해야 되겠어 소연아? 제곱부터 하면 안 되고요. 얘부터 넘겨야 되는 거야 항상. 왜? 제곱할 때는 어떤 상태에서 제곱하는 거야? 루트만 있는 상태에서 제곱해야 돼. 그래야 얘가 자유롭게 날아가는 거야. 루트하고 숫자가 섞여 있어. 선생님 한번 해볼까? x 마이너스 플러스 2를 만약에 제곱을 해버리면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니? 이렇게 되겠지.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되겠어? 4 이렇게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런데 곱하기 몇 배? 두 배. 결론적으로 4 루트 실컷 나는 이거 없애려고 제곱한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게 또 생겨. 어? 또 생기네? 어? 또 제곱할까? 아, 복잡, 엄청 복잡해지겠지. 그러니까는 선생님 이거를 왜 넘기고 우리가 이거 제곱을 할까요?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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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왜 제곱을 했어? 왜 제곱을? 왜 제곱을 했어? 루트를 없애려고. 왜? 루트가 있으면 계산상에 복잡하니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연히 뭐부터 하는 거야? 어, 여기 얘만 혼자 이렇게 외롭게 있게, 야, 너 일로 와. 이렇게 가는 거지. 되겠니? 그럼 양변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죠. 제곱하면은 x-2가 될 것이고, 얘는 x-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 풀 때도, 자, 하수는, 하수. 하수는 어떻게 푸냐? 이거 다 풀어버려. 그냥 어떻게? 아, x 빼기 2는, 아, 이거는 뭐 쉽죠. 선생님, 약산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아, x 제곱, 빼기 4x 넘어오니까, 빼기 5x 넘어오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는 x 빼기 2, x 빼기 3. 얘가 0이 되니까, 2하고 뭐가 돼? 3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x가 2하고 3이면, 짝꿍은 당연히, 이거 선생님 얘기 다 했었죠? 2,2, 3,2니까 결론적으로 2,2, 3,2 아, 1,1이니까 얘는 뭐가 된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지. 사실 선생님 이렇게까지는 갈 수 없다 그랬지. x 큰 거에서 x 큰 거에서 x 작은 거 빼고 x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거기다가 루트 2 곱하면은 이게 지금 답이라고 했네. 이건 다 얘기했어 이미 역함수에서. 했지? 자, 이렇게 합니다 하수들은. 그런데 너희들처럼 상수는 똑같은 계산을 어떻게 하냐? 자, 어? 보니까 x 빼기 x 빼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럼 니네 넘기면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봐버리는 거야. 이렇게 돼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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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빼기 2가 뭐야? 공통인수. 공통인수.
공통이 있으니까 x 빼기 2로 묶어내는 거지. 그럼 여기는 누가랑 여기는? x 빼기 2가 남아있겠지. 두 개인데 하나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뭐가 남아? 한 개가 남아, 1이 남아있어야 되겠지. 자기 자리 찾아가야 되니까. 지금 말 이해돼 안 돼? 당연히 x 빼기 2 빼기 1 빼기 얼마? 윙? 이렇게 되는 거야. x가 몇 차이네? 1 차이네. 답은 어떻게? 아시겠어요? 인수분해 내다 뭐가 인수분해야? 공통인수 묶어내는 게 인수분해야. 우리가 1학기 함께 하지 못했지만 괜찮아요, 쌤이? 천천히 다 하나하나 다 잡아줄 테니까. 공통인수는 얘들아 뭐냐면은 막 풀에 친구를 갖다가 뭔가 곱하기로 만드는 거 그거 맞아. 근데 인수분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공통인수로 묶어서 곱하기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인수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딱 봤을 때 우리는 어떤 게 보여야 돼? 어? x 빼기 x 빼기 어? 똑같은 건데? 마치 이런 거 똑같아. a는 a제곱 이거였냐. 그럼 당연히 이거 넘기면 뭐 a제곱 빼기 a니까 a로 묶고 a 빼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똑같은 거야. 얘는 보이고 얘는 왜 안 보일까? 얘는 A라는 하나 문자였지만 얘는 A 역할, X 빼기 2라는 식이 해버리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내가 고등학생으로서 또 식계산이 좀 빨라지면은 문자 하나하나를 보는 거는 중학교 수준인 거고 식 하나하나를 봐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그럼 좀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 보세요. 벌써 이렇게 한 거 같다가 얘는 이렇게 딱 끝내버렸잖아.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겠지? 이해돼? 이렇게 할 수 있다. 충분히 뭐 이해되시겠죠? 뭐 얘는 뭐 역함수 우리가 했던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와, 선생님은 지금 막 약간 기대가 되고 있어. 야, 얘네들이 다음 방학 동안에 즐겁게 수학 공부를 하면서 놀면은 다음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얼마나 실력이 좋아져 있을까? 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거지? 시킨 대로 다 할 거지, 진짜? 어? 열심히 할 거지, 진짜? 방학, 겨울방학 누구와 함께? 수학과 함께. 원래 그러는 거야. 자, 534번. 두 함수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y equal fx하고 y equal gx가 서로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 얘기거든. 알겠니? 자 문제 다시 볼게요. 얘들아 발전 문제는 이제 선생님 앞으로 이제 더 이렇게 분석을 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계산이 이제 어려운 게 어렵다고 당연히 발전 문제가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근데 이게 어떤 발전 문제는 계산은 별로 안 복잡한데 어떤 아이디어, 쉽게 말하면 뭐를 딱 읽었을 때 어? 이렇게 상황이 되려면 내가 식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그럼 풀어나가야 되지? 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야,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원박 이런 거 별로 중요하잖아. 왜 한 번하고 끝나야 돼. 근데 2차 함수, 2차 방정식 그쪽은 고3 끝날 때까지, 수능 딱 보는 날까지도 계속 사용하고 써먹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이 사실은 약해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그 부분이 이제 어렵게 나오면 이제 뭐 엉망되는 거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딱 보면은 자, 문제부터 봐봐. 지금 fx하고 gx가 있는데 얘들아 fx하고 gx가 이 두 개가 일단은 역함수가 돼야 돼, 역함수가. 근데 왜 역함수라고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냐면, fx에, 잘 들어보세요.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뭘까요?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아, 이거 두 개는 그렇긴 하네. 이거 두 개는, 그러니까 봐봐. fx하고 gx에 대해서 fx, gx가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값을 구하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치? fx의 꼭지점의 좌표는 0,5분의 1k입니다. 맞을까요? 잘 몰라요? fx의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수연아? 잘 몰라? 아니, 빨리 대답을 해줘. 모른다. 그래야지 설명을 해주지. 자, 한 번만 정확하게 알아보고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의 이제 습성이 뭔가를 명확하게 까지 하려고 하진 않아. 대충 할 것 같으면 할 것 같아. 그렇게 공부하니까 자꾸 갔던 게 또 가고 나 돌아 다시 가. 다시 좀 이거 봤어. 나 더 돌아가. 자꾸 이거 반복하다 보니까 공부가 재미없고 힘들어지는 거야. 자꾸 새로운 걸 배울 때 재밌어. 수학도 마찬가지야 항상. 근데 전에 거를 내가 잘 모르다 보니까는 좀 힘들어 그러거든. 자, 이 이차함수라는 거는 꼭지점 이차함수는 네 가지 형태가 있어. y는 ax 제곱이 있고요. ax 제곱 플러스 q가 있고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이 있고요.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나요?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라는 거는 얘가 0이 되는 x 값이야.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제곱 아래에 있는 얘가 0이 되는 x값, 얘가 0이 되는 x값.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제가 이렇게 돼 있지 않는 한은 x는 무조건 0이라고. 얘는 뭐야? p, 얘는 뭐야? p 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상수와 상수, 상수가 있어 없어? 상수가 없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야? 0. 상수가 누구야? q. 상수가 있어 없어? 없어. 0. 얘는 뭐야? q.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차함수를 만나잖아. 그럼 당연히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식의 홀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얘가 0이 되는 x값과 얘가 바로 뭐야? 꼭지점의 좌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해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식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 5분의 1 x제곱 플러스 5분의 k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지금 몇 번에 해당하니? 1, 2, 3, 4 몇 번? 2번이지 2번. 왜? 여기 완제 아니잖아. 그치? 상수항이 있고. 그러면 얘 꼭지점의 좌표는 뭐야? 너 완제 아니야. 완제 아닌 거. 완제하고 완제하고 차이가 확 나잖아 그만. 당연히 0이라고요. 그 다음에 y는 뭐야? 이거 5분의 k. 이렇게 알 수 있다고. 돼요? 돼요? 자, 이제 이해해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하게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니한테 해줄 얘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부분 이제 해줄 얘기를 또 못해준 상황이 되는 거니까. 한번 세마디 듣는 내용들은 꼭 니네가 뭐 메모를 하든 뭐라도 확실하게 익혀놓도록 하세요. 알겠지? 자, 이렇게 돼. 그러면 무리함수는 지금 어떻게 되니? 무리함수는? gx는? gx 루트 5? 5x-k. ox-k이잖아. 출발. 출발 얼마야, 출발? 출발 얼마야? 5분의 k, 콤마. 이건 얼마? 와우! 바뀌었네, 딱 이렇게. 오! 자식들. 니네 무슨 관계라고? 역함수 관계구나. 라는 사실 우리는 이거 보고 바로 알 수 있어야 돼. 그럼 일단 읽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된다고. fx, gx 나오고 교점이 서로 다른 거 꼭 그러면 두 개가 역함수인가 확인해봐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어떻게 되는 거라고? fx 딱 일어나가면서 꼭지점 뭐지? 0,5분의 k네? gx 딱 보니까 꼭지점 얼마지? 5분의 k, 0이네? 아, 얘 둘이 역함수구나. 됐어 안 됐어? 근데 역함수에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니? 역함수에 뭘 물어보고 있어?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원래는 fx equal gx 이렇게 푼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푼다, 안 푼다? 이렇게 안 푼다. 그냥 여기 있는 2차식, 무리함수
OX 마이너스 K 이퀄 뭘로? 이걸로 끝나면 되잖아. 됐어 안 됐어? 그럼 양변 뭐 할 거야 너희들? 제곱할 거잖아. 당연히 여기 루트 앞뒤로 상수 숫자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는 야, 이 상태에서 제곱해야 돼? 외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은 그게 바로 하나의 뭐냐면은 풀이법을 익혀나가는 거야 정확하게. x제곱이니까 x제곱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k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생각을 해보자. 자 이거에 교차되 개수가 몇 개가 되도록 얘들아? 두 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뭐라 해? 그럼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여기에서의 뭐가? 근이 몇 개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두 개가 된다는 얘기잖아. 근 빵개, 근 하나, 근 두 개가 되고 싶어! 자동으로 나와야 되는 친구가 누구야? 판별식이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안 떠오른다는 거는 뭐냐면 개념이 없는 거야. 개념이. 판별식은 모르는 게 아니야. 언제 사용할지 몰라. 적당하게서 숫자나게서 언제 사용할지 몰라. 이거를 똥 뿔 때 사용해야 되는지, 이빨 닦을 때 사용해야 되는지, 이 닦을 때 사용해야 되는지, 밥 먹을 때 사용해야 되는지. 그걸 모르면 그게 있는 게 의미가 있니, 언니? 의미가 없어. 판별식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수학, 모든 수학이 그런 거예요. 앞으로 공부할 때 쌤 말 잘 들어. 공식 아는 게 뭘 중요해. 언제 사용할지 몰라. 신발 있으면 뭐 하냐고, 신발. 뒤에다 걸고 다니네. 그 뭐야, 뭐. 완전 뭐 이거 아니야, 이거. 중요한 얘기야, 진짜로. 판별식 언제 사용하는 거야? 판별식이 뭐야? 근을 판별하는 거야. 몇 개 있는지. 판별식 공식이 뭡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 공식이 왜 나온 건지 알아 몰라.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게 의미가 뭔지 알아 몰라. 알아? 무슨 의미야? 아 그러니까 근이 두 개인데. 오케이. 자 이제 이 문제 풀면 되고. 쌤이 이 얘기만 조금 더 해줄게. 잘 들어봐 얘들아. 판별식이나 이차함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지? 두근의 항목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 모든 거의 출처는 근의 공식이야. 알겠어? 근의 공식이 뭐야? 근의 공식을 말하는 때는 아 뭐 2a분의 1따위로 얘기하는 건 근의 공식이야. 뭐부터 나와야 돼? 함수 식부터 나오는 거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0이라 할 때 그때 알겠어? 그거의 근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지. 잘 봐봐. 자 이거에서 근의 공식은 x는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4ac하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우리가 왜 근이 두 개일 때 해필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고 했고 근이 한 개일 때는 얘가 0이고 근이 없을 때는 얘가 왜 0보다 작다라고 했냐? 그냥 외워! 그냥 외우는 게 어딨어. 그게 아니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지금 근의 공식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 루트 안에 들어가 있지.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얘부터 보자. 이거부터. b제곱 빼기 4, 얘가 0이래. 얘가 0이래. 그래 안 돼. 그러면 이걸 알파라고 하고 이걸 베타라고 하면 얘가 0이니까 얘가 0이니까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지. 얘도 2a분의 마이너스 b지. 알파벳하고 뭐해? 똑같아. 그래서 그냥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 다 알고 있었지 원래? 잘 몰랐어? 처음 듣는 얘기야 지금? 알았어. 들었으면 됐어 이제. 그래서 그냥 하라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그냥. 아, 이해가 있지 당연히. 얘하고 얘가 똑같을 때는 당연히 이만큼만 이만큼이 근이야. 이게 근이야. 근데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근 한 개라고 말하는 거고
근이 사실은 두 개인데 하나니까 중복때 근 헷갈리면 중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은 얘가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얘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값. 그치? 얘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값.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는 뭐 한 거야? 절대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야? 두 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얘가 0보다 작을 때는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야? 허수가 되는 거죠, 허수. 허수니까 실근이 우리 뭐라 그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 어떤 부식 fx하고 gx가 있는데 이게 둘 다 2차하고 2차 또는 2차, 2차 이런 식이야. 무슨 말이냐면 2차가 하나라도 껴있어. 근데 얘네가 한 군데서만 만나고 싶어요. 두 군데서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얘하고 얘하고의 교점을 얘가 만약에 넘어오면 fx-gx equal 0으로 만들고 그럼 얘가 어차피 2차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는 2차 equal 0. 즉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얘가 근이 두 개면은 교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왜 근이 두 개면 교점이 두 개일까? 근이 두 개란 건 뭐냐면 아 x값이 뭐 하나 있고 또 y값이 또 뭐 하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이 x값 두 개가 x값이 얘하고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즉 결론적으로 좌표가 몇 개가 생기는 거니? 두 개가 생기는 거지. 그 좌표가 바로 뭐냐면은 얘하고 얘하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되는 거. 상황이 이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어? 그래서 우리가 아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되기 원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잘 봐봐. 교점의 개수가 하나일 때, 근이 하나일 때는 절대 뭐라고 안 물어봐? 범위라고 안 물어봐. 왜? 는 밖에 없잖아. 는. 는이라는 거는 뭐야? 딱 너 딱 찍은 게 바로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교점의 개수가 두 개라든지 교점의 개수가 없어. 그럴 때는 크다, 같다라는 당연히 뭐가 사용됩니까? 부등호가 사용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문제를 물어보는 거야? 범위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범위라는 어떤 거 물어보는 그 단어 자체가 어? 방별식? 딱 이렇게 안 밟고 넘어버리는 거야. 이런 모든 과정들을 다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3에서 다 했습니다. 다시는. 어쨌든 내용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다 있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아까 말한 것처럼 fx가 있고 자 이제 봅시다. gx가 있고 선생님이 지금 한 문제 풀이를 하는 거지만 지금 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수학 어떤 체계 선생님이 잡아주는 거야. 걔네한테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두 개가 교점이 두 개가 되면 좋겠다고. 그런데 얘는 2분의 1차고 얘는 2차다 보니 이것 때문에 제곱하는 과정에서 사차가 생긴다고, 복잡하다고. 근데 이거하고 이거 교점에 반드시 x가 있으니까 2분의 1차하고 얘하고 묶어주는 거랑 이렇게 묶어주는 건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2분의 1차, 얘는 1차니까 얘를 제곱하는 과정에서 2차식이 돼버리는 거고 이게 근이 두 개라는 건 교점이 이렇게 하는 게 두 개가 되는 거지. 근데 교점이 두 개라든지 없는 거는 당연히 범위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판별식이 3배씩 얼마?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크면 되겠구나.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25보다 작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됐나요? 이게 바로 내가 구하고 3은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K의 개수고 얘는 지금 얼마니? 6점 얼마야. 그러면은 K라는 게 지금 뭐냐면 여기 지금 보면은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 그래 안 그래?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보자. 자.
gx가 루트 5x 빼기 k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응. 좀 생각을 해보자. 여기서 잘 보세요. 이거의 정의역이 뭐가 되죠? 정의역이 오, 정의 x는 뭐가 돼야 되지? 5분의 k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얘가 뭐가 되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여기 안에가 뭐만 안 되면 되니까 호수만 안 되면 되니까 되니? 그런 쪽으로 넘어가면 k는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범위 잡을 수가 있겠네. 5분의 k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럼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겠지. 그럼 k는 4분의 25보다 작다만이 답이 아니라 여기서 0부터 이렇게만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6까지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개? 7개? 이렇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답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와, 어쨌든 복수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합시다. 잘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한 문제 더 보고 쉬었다가 이제 뒤에 부분 좀 봅시다. 자, 이제 얘는 뭐냐면 얘도 일단은 뭐 아주 잘 나오는 중요한 어떤 그런 패턴 중에 하나의 문제야. 8번, 9번은 시험 굉장히 무조건 나온다. 9번에 이렇게 돼 있어. y는 루트 x 빼기 2 이렇게 돼 있고요. 이거하고 y는 누구하고 x 플러스 뭐하고 K라고 이렇게 되겠네. 그래 안 그래? 마찬가지 얘네가 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어떻게 하면 편하겠어? 판별식 해버리면 딱 되겠지 그냥. 맞잖아. 그치? 뭐 얘하고 얘하고 판별식 해버리면 끝나요. 간단하게 그냥. 이해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 간단하고 놓고 이렇게. 그치? 제곱하면 어떻게 되니? x-2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럼 뭐가 되면 되는 거야? 넘기면은 x제곱 플러스 얘 넘어오니까 x로 묶어주면 2k 빼기 1 플러스 k제곱 플러스 2는 그럼 이렇게 되겠네. 맞지? 자, 풀어봅시다.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든다고 8분씩 0보다 뭐가 다른 거야? 크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2k-1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제곱 플러스 2가 0보다 뭐가 크다 이렇게 되겠지. 맞죠? 자, 정리해볼게요. 자, 여기서 뭐가 되니까 4k제곱이 있고 여기 빼기 4k제곱이 있죠? 자, 이거 해버리면 4k제곱 마이너스 8잖아. 그래, 안 그래? 4k제곱과 빼기 4k제곱이 있으니까 k제곱은 없어지겠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몇 k? 4k. 되니 안 되니? 그 다음 뭐? 플러스 1이지. 플러스 1. 플러스 1인데 빼기 8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내가 0보다 뭐가 크다. 넘어가면은 4k는 마이너스 7보다 작다니까 k는 마이너스 4분의 7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야. 여기 봐봐. 자, 얘가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결론적으로 얘보다 이렇게 작을 때는 근이 두 개. 당연히 그러면 클 때는 근이 0개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딱 여기가 됐을 때는 근이 몇 개? 한 개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마이너스 4분의 7보다 뭐하나? 작다 이렇게 내버리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러면은 뭐 한 점에서 만난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데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얘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얼마나 편하겠니? 근데 이렇게 풀면은 답하고 맞춰보면 답이 맞지 않습니다. 왜 답이 맞지 않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갖다라고 놨지? 갖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한 행동이 뭐지, 얘들아? 제곱한 거야. 그치? 제곱한 거지. 이 얘기 조금 어려운데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모르겠으니까 냅두고. 자, 루트 x-2하고 x 플러스 k가 있고 마이너스 루트 x-2하고 x 플러스 k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이거 제곱하면 뭐가 되지? 얘는 x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그게 안 돼. 얘는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겠지. 맞죠?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x 빼기 2가 되겠지. 이거 필요 없잖아. 말 제곱하면 얘는 x 플러스 k의 뭐가 될 제곱이 되겠지. 어? 여기 보니까 어? 얘하고 얘하고 분명히 함수가 같은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제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어버렸어? 두 개가 같아져 버렸대. 이해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런 소리야. x와 y 있잖아. 얘 출발이 어디니? 2,0이지. 2,0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거든 사실은. 얘는 뭐냐? 얘는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는 거거든. 얘는 마이너스니까. 근데 제곱하는 과정에서 1번 함수하고 2번 함수를 모두 포함한 답이 나와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난 처음에 이 1번 함수하고 얘하고만, 이 노란색 함수인 얘하고만의 나는 관계를 나는 원했는데 제곱하는 과정에서 얘까지 뭐 해버리는 거야? 합쳐져 버리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판별식만 가지고 풀면 뭐하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렇지. 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정확하게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그냥 판별식만 풀면 되지 왜 판별식 안 풀고 왜 그래프를 굳이 그려가지고 풀어야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한 선생님 답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일단 선생님 그냥 이렇게 해본 거야. 판별식으로만. 알겠어? 근데 이렇게 하는 와중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제곱이 되는 과정에서 나는 원래 이 위에 거인 함수만 가지고 나는 답을 구하기를 원했는데 그렇지. 아래쪽까지